난 광역신호단 성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긴급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방금 전에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함으로써 20대 국회가 개혁입법안을 약속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진정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. 완벽하진 않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회를 개혁하라는 강렬한 시민들의 숙제를 20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. 시민사회의 20년 수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자 대한민국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개혁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. 다양한 이견과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여야 4당의 이번 합의는 절박하게 입법을 요하는 개혁법안들이 더 이상 유실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정권까지 바꿔낸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바로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 문제를 풀어낸 것입니다. 개혁입법 추진에 장애 집회로 맞선다는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연초부터 4개월 가까이 국회를 공전시켜놓고도 아직도 부족하십니까? 더욱이 국민을 대의한다는 분들이 사심이 칼 운운하는 막말로 보수층을 자극하는 태도 역시 제1야당의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. 한국당 패싱이 그토록 억울하다면 개혁입법 논의에 언제든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. 가장 쉬운 길이 있는데 구태여 국민과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할 일은 없습니다. 지금이라도 개혁입법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십시오.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, 이제 시작입니다. 25일까지 정개특위,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힘을 모아주십시오. 선거제 개혁의 소중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된 것은 정치 개혁을 위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. 정치 개혁, 사법 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